김진아 씨, 그리고 김성관 사장님, 그리고 제낚시 때까지 지금 세 사람이 동시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저 사이즈 괜찮습니다. 3.5G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어휴, 자동, 어휴, 4G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야, 세 명이 지금 동시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이야, 이거 제일 크다, 이거. 거의 오지급이다. 지금 와, 대기 잡아야 되는데. 이야, 이건 드래곤급에 가까운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김성환 사장님도 4G급을 낚으셨는데, 요거는 거의 뭐, 거의 4G방 5G 6방으로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아,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복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갈치를 만나게 나와 있습니다. 갈치는 8월 1일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어느 해보다 뜨거운 조항을 기록 중인 어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갈치 낚시 장르 중에서도 오늘은 작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 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텐빈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취재를 해볼 계획입니다. 거제 근해 갈치 텐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계속 갈치 출출하셨죠? 예, 예. 올해 조항이 좀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뭐 예년보다는 좀 나은 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아지고, 거의 평균 3G에서 4G반. 평균 시알이 3G 이상이면은 올해 초반부터 시알이 굵은 편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호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변수가 있다, 그죠? 뭐 민물 유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태풍 직후 처음 나온 날이라서 그죠? 예. 물색도 좀 탁한 것 같습니다. 탁합니다. 그 요즘 텐빈이 대세라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출처하시는 분들 텐빈에 관심이 많은가요? 예, 텐빈이 미끼가 들어가니까 갈수에는 텐빈이 좀 빠른 건 맞습니다. 갈치 지깅이나 텐냐보다는 조금 반응이 더 자주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갈치, 뭐 텐빈, 텐냐, 뭐 지깅 한번 이렇게 루어 하이브리드 채비를 해볼 건데 오늘 텐빈 쪽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텐빈 언제부터 하셨어요? 텐빈은 한 3년 됐네. 뭐 작년에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좀 일찍 시작하신 편이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갈치 텐빈이 지깅이나 텐냐에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채비는 간단하고, 예. 손맛은 더 강하게 볼 수 있고. 한 마리 걸더라도. 예. 그 다음에 조금 일반 말하는 대치. 예. 대치를 잡을 수 있는 확률. 큰 씨알이 걸려들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반가운 분 소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니, 사장님 인사도 하기 전에 히트를 하시네요. 역시. 우리 전남물산 김성관 사장님, 특이한 채비를 쓰셨네요. 이거는 니토르 테냐. 알겠습니다. 그 채비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첫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이 어떤 채비인지 특이한 채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 첫수 올리셨습니다. 자, 테냐. 사이즈 크다. 4G급이 나왔습니다. 4G급이. 이야, 4G급이 나왔습니다. 4G급. 그런데 텐냐로 낚으셨네요. 예, 텐냐. 몇 그램 짜리입니까 이게? 40포. 40포, 150g 짜리. 예. 텐냐에 지금 40급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다대 사람 운영자 김진아 씨도 입질을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여성 조사님 꾹꾹 하는데요. 전동리를 쓰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또 40급. 텐빈 채비이시네요, 그죠? 네. 예, 봉돌 몇 호 쓰셨어요? 봉돌 40호요. 텐빈 해보셨어요? 네. 벌써 몇 번 해보셨네요? 네. 재미가 있습니까? 네,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까? 아니, 이런 시야리 물고는 엄청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멋집니다. 자, 해도 지기 전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김진아 씨도 지금
3.5에서쯤 사지가 될라 말라는 거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유, 오늘 조건이 나빠서 걱정을 했는데 초반부터 큰 씨알이. 자, 오늘 텐빈 위주로 갈치 노리고 있는 곳은 거제도 동남쪽 해상이 되겠습니다. 저기 멀리, 자,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홍도고요. 그 옆에 왼쪽에 안경섬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안경섬이랑 홍도까지 내려가기 전, 그러니까 거제 남부 쪽이기 때문에 기존의 먼바다 위주의 갈치 낚시하고는 비하면 좀 낚싯대가 가까운 편입니다. 올해 갈치 여군 큰 씨알들이 좀 가까이 붙으면서 우리 출조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좀 크게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해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나와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히트인가요? 히트입니까? 아, 방금 사지에 약간 모자라는 거 낚자마자 또. 자, 계속 잘 물고 있습니다. 이 물색에 오늘 좀 거의 뭐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영상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눈에 들어오는 물색은 거의 흙탕물에 가까운데, 아, 갈치가 뭐 풀치급부터 지금 사지급도 지금 여러 마리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미 또 사지급입니다. 와, 메탈 지그네요. 치킨 하셨네요. 이야, 100g 짜리입니다. 120g. 42에 35 사이. 생미끼를 바늘에 걸치셨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메탈만 가지고 닦아내셨습니다. 산치 아이가. 삼치다, 삼치다. 맞추셨습니다. 줄잡아라. 삼치일까봐 걱정하셨는데 삼치가 맞네요. 자, 뭐 루어든 생미끼든 갈치 낚시 도중에 올라오는 삼치는 좀 불청객입니다. 잘못하면 채비를 다 움켜버리기 때문에. 아, 하지만 요 녀석도 가져가서 구워 먹으면 좋은 요리감이 되겠죠. 와, 아까 몇 m 나왔어요? 15m에요. 15? 25m 수심에서. 자, 아까 삼치 손만 보시고 드디어 갈치 닦으셨네요. 예. 아, 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캠핑 채비입니까? 예. 와, 우리 여성 조사님. 야, 숨은 실력자를 만났습니다. 야, 이 낚시에 재밌어가지고 벌써 몇 번째 출조하셨다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올 시즌 몇 번째입니까? 출조가. 텐빈 출조가. 텐빈이요. 한 6번. 예? 6, 7번. 아, 벌써 6번, 7번째면은. 이야, 이것도 거의 사지입니다. 아이고. 제일 큰 거는 얼마까지 낚아보셨어요? 아직 사지까지밖에 못잡아. 아, 오지까지는 구경 못했네요. 근데 오늘도 사지급을 두 마리 닦으셨습니다. 자, 우리 김진아 씨도 삼지급. 한 마리. 좀 특이한 채비로 아까 착고기 낚으셨는데. 네. 어떤 채비입니까? 요거는 그 저 원래 진해 내만용으로. 아, 근해용. 예. 예, 근해용으로 개발된 그 저 리투루테냐. 리투루테냐라는 제품인데.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오모링. 예. 오모링 낚시에 보면 헛바늘 하나를. 예. 주로 그 저 쓰기 때문에. 예. 그 대신에 이걸 넣으면은. 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는 엄청 많이 잡아보셨다면서요? 지난번에는 상당히 그 효과적이었고. 자, 요거는, 자, 텐빈용 편대가 없기 때문에 오모리그에. 예. 가까운 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치, 근데 끝에 요렇게. 근해에서 쓰는. 아, 요 루어. 아, 생미끼 결합형 바늘을 사용해서 오늘 첫 고기도 낚으셨고 지난번에. 네. 예, 마리수 거두셨다 그죠? 네. 요 응용 채비로.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급이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텐빈 채비죠? 예. 아, 아까 낚으신. 오늘 사지급을 두 마리째. 따란 소리가 들려와서 얼른 뛰어와 봤습니다. 예. 네. 와, 요것도 사지. 어유, 사지급이. 야, 텐야에 물고 왔네요. 요 몇 그램 짜리입니까, 텐야가? 텐야가 15호. 호, 15호고. 예. 줄을 하나 더 다셨다 그죠? 예. 야, 네, 40호로 맞췄다. 40호 정도로 맞췄다고 하십니다. 힘쓰는 것 봐. 자, 우리 김진아 씨 그리고 김성관 사장님 그리고 재낚시 때까지 지금 세 사람이 동시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아이고. 저도 이 낚시는 오늘 처음인데 손맛이 대단하네요. 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오!
맞죠? 사이즈 괜찮습니다. 3.5G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 자, 빠졌다, 이거. 어휴, 자동, 어휴, 4G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야. 자, 시작하다, 이거. 저도 지금 큽니다. 저도 큽니다. 세 명이 지금 동시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우와. 이거 찍어주십시오. 우와, 오, 이거 제일 크다, 이거. 대물라, 거의 오지급이다. 오. 우와, 거의 오지급이 나왔습니다. 찍게, 찍게 한번 먹었어요. 우리 동시에 사연 한번 찍을까요? 예. 자, 이걸 딱 찍어갖고. 자, 좀 꼽아놓고. 영상 찍어. 자, 사장님. 오, 크다. 이거는 뭐 사지바이다. 이거는 지금 프리저버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드래곤급에 가까운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김성환 사장님도 4G급을 낚으셨는데, 요거는 거의 뭐 거의 4G방 5G 6방으로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아, 동시에. 아, 이게 뭡니까? 저쪽에 갈치 찍고 있는 사이에 메타가 거의 넘는 대삼치 올라왔습니다. 와. 손맛 제대로 보셨겠네요. 아, 예. 예. 아, 메탈로 낚으셨어요, 이번에도? 예. 이야, 메탈로 지금 메다 오버되는 삼치를 낚으셨습니다. 3.5G, 4G 짜리를 연거푸 낚고 계십니다. 이야. 몇 미터에서 물었죠? 35m. 35m. 텐비칩이 쓰고 계십니다. 저기도 3.5G 넘는 게 쭉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도 또 올라왔고요. 이야, 올해 갈치가 내년보다 평균 시알이 훨씬 커졌다고 하는데 지금 저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도 또 입질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텐빈채비로 하고 계시죠? 네. 예. 2.5 이런 것들은 그냥 미끼용으로 바닥에 있습니다. 3.5는 돼야지 지금 쿨러에 담는. 아이고, 올해 시알이 크다는 선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텐빈에도 반응이 좋고요. 오늘 선장님 표현 따라 불을 밝혔더니 이게 뭐 흙탕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 오늘 이 월명에 가깝고 지금 대사리가 가깝기 때문에 맞습니다. 월명 달도 지금 차라리 올 같은 날은 맑은 물 있는 데를 찾는 것보다 차라리 이 상태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뭐 탁한 물색이 오늘 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맑은 쪽에는 지금 보기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더 멀리 나간 배들은요. 와, 여기 또 사지급이 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어우, 텐비첩이죠. 봉돌 배도 쓰고 계십니다. 40 아, 봉돌 40호고. 꽁치 미끼인가요? 꽁치? 아, 갈치 미끼. 아, 깔치살 미끼로 쓰셨네요. 아이고, 또 사지급 올라왔습니다. 지금 선두에서 거의 사자급. 역시 텐비채비를 쓰고 계시고요. 미끼는 지금 갈치입니까? 미끼는 많이 찍어주세요. 예. 어린 갈치를 썰어서 미끼로 사용해서 지금 거의 4자급 낚으셨습니다. 와, 한번 보십니다. 와, 또 큰 시알. 뭐 3.5, 4지급만 한 오늘 큰 것만 한 대여섯 마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그거밖에 못했어요. 아, 짠 거 빼고 큰 것만. 계속 이런 거만 올라왔어요. 와, 그렇네요. 올해 씨알이 확실히 커졌다는 얘기가 사실이다, 그죠? 와. 보십시오. 텐빈만 가지고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마리수도 상당합니다. 아, 방금 미터 오버 삼치가 텐빈 채비에 한 마리 올라왔는데 다 올라왔어요. 지금 메탈 지그를 사용해서 갈치 찌깅 하고 계시던 분도 대삼치를 걸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갸프가 준비 중인데. 자, 갸프 바늘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미토 오버 대삼치가 세 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메탈지그만 계속 쓰셨죠? 아니에요. 테냐하고 같이, 텐빈하고 같이. 텐빈 했습니까? 지금은 메탈지그 쓰셨죠, 또? 예, 예. 몇 그램 짜리였습니까? 120g 짜리. 와. 아까도 삼치 한 마리 하셨죠? 예. 이만한 거? 예.
와, 오늘 대삼치만 메타워버 대삼치만 두 마리 하셨네요. 많이 잡았다니까 혼자. 와. 고등어 쓰면서 옆에 말도 안 하고 이 전부 다 칼치잖아. 와, 선두 쪽에 계신 분도 CR도 괜찮고 마리수도 지금 상당합니다. 대충 몇 마리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50마리. 오늘 텐빈만 하셨죠? 네. 와, 텐빈으로도 50마리 마리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CR이 굵어서 이 정도면 상당한 조가네요. 3지 2-3만 모았네. 자, 오늘 어제 남부고 해상에서 작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올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갈치 텐빈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오늘 태풍 바로 직후라서 보시는 것처럼 물색이 지금 뭐 아주 탁한 악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초반에 3지 이상 4지급도 상당한 마리수가 나왔고 5지급 드래곤 사이즈도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텐빈이 유인호크가 뛰어나고 특히 큰 씨알이 걸려들 확률이 높다는 걸 오늘 악조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 손맛, 특유의 손맛,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입질을 이끌어내는 이런 유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텐빈의 인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해 보면서 오늘 디낙TV 취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